굿모닝 비트코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2일 화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 신지은입니다. 자,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먼저 코인360 통해서 암호화폐 흐름 간단하게 확인하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비트코인 현재 1% 넘게 조정받고 있고요. 리플과 함께 붉은 빛이 감돌고 있는 상태입니다. 비트코인 SV와 이더리움 초록불 켜주고 있고요. 라이트코인은 오늘 좀 붉은, 짙은 붉은색을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이오스 초록불 켰고요. 트론은 붉은기가 감도는 등 오늘장 좀 혼조세가 상위권 암호화폐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태인데요. 대시 네오 같은 경우 짙은 초록불을 켜주면서 또 개별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하루이기도 합니다. 코인 마켓캡을 통해 확인해 보시면요. 1위부터 10위까지 암호화폐들 중에서 이더리움 그리고 이오스 바이낸스 코인 오르고 있고요. 11위 비트코인 SV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20위로 좀 넘어가 볼까요? 15위에 대시, 16위에 네오 각각 10%와 4% 급등세 연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지캐시 3%, 웨이브 3.99% 오르는 등 오늘 분위기가 좋은 코인들이 꽤 눈에 띄는 아침이고요. 100위까지 내려가 보면요. 조금 개별적으로 오르고 있는 움직임 보이는 종목들 꽤 많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거래소의 거래 동향 확인해 보실게요. 일단 조정된 거래량 기준이고요. 바이낸스가 거래량 11% 늘리면서 1위, OKEX가 2위고요. GB.com이 3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쭉 내려가 보시면요. 업비트가 어디에 있을까요? 네, 30위까지 내려가 있네요. 24시간 거래량 27% 줄고 있습니다. 빗썸에서의 가격 확인해 보시면요. 역시 국제시세와 마찬가지의 흐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반대의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이오스도 빗썸에서 강세고요. 비트코인 SV, 에이다, 모네로, 대시 등이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시는 빗썸에서도 10% 넘는 강세 이어가고 있네요. 업비트에서는 비트코인 1.02% 조정받으면서 398만원 선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트토렌트 3% 상승 중이고요. 이더리움 2.92% 내리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업비트에서는 내림세 보이고 있네요. 세타토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세 이어나갑니다. 메탈이나 버트코인도 오늘 강세 속에서 거래되고 있네요. 오늘의 주요 뉴스들 짚어보겠습니다. 자, 왜 이 기술 분석가가 비트코인 가격 랠리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지 분석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가격 상승에 대한 예측 나와 있네요. 사실 지난주에 제가 기술적인 차트를 몇 번 분석을 해드렸는데 그 이후 가격이 올랐었거든요. 뭐 기술적인 차트가 언제나 맞는다고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유용한 참고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자, 일단 이 전문가가 짚고 있는 지표 바로 불플래그 포메이션입니다. 불플래그 패턴인데 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 패턴은 상향 돌파하는 그런 패턴이라는 것이죠. 일단 어떤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 후에 가격이 상승한다는 건데 이 차트를 봤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하락세 기형 패턴이죠. 그 이후에 이렇게 크게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3,800선을 테스트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거래량 증가는 뒷받침돼야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런 불플래그 패턴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 참고해야 될 것이 RSI 모멘텀, 우리가 상대 강도 지수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보통 이것은 수치가 낮을수록 과매도 구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현재 57 정도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57.7 서포트 지지선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분석 결과 57.7을 계속 넘어선다면 위에서 움직인다면
3,800선까지 랠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듣고 있습니다. 일단 이 지표가 어느 정도 높아지면요, 과매수 구간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800선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기술적인 분석은 이랬고요. 그 다음에 드비어의 CEO가 과연 왜 오르고 있는가, 그 속에 숨겨진 펀더멘탈을 좀 분석을 한 기사 뉴스 BTC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ETF 그리고 라이트닝 그리고 반감기가 비트코인 랠리를 이끌었다라는 그런 제목의 기사인데요. 뭐 제목이 다 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반감기 이야기는 몇 번 전해드렸었습니다. 2020년 5월 반감기를 앞두고 있는 비트코인. 반감기라는 것은 채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보상량이 50% 줄어든다는 것인데요. 수요가 똑같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서 공급이 줄어들면 당연히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론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라이트코인의 반감기는 올해로 예정돼 있다는 점도 참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ETF 그리고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최근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는 거, 그런 것도 중요한 요소로 꼽혔는데요. 로버트 잭슨, SEC 위원 로버트 잭슨이 최근에 비트코인 ETF가 결국에는 승인될 거다라고 말한 것이 투자자들의 투심을 좀 회복시켰다라는 분석이 나온 거죠. 암호화폐 가격이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충분히 오르지 못했고 아직 바닥이라는 게 대세이잖아요. 이런 암호화폐의 겨울이 페이스북이나 다른 큰 기술 회사들에게는 어떤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가, 바로 블록체인 전문가를 채용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CNBC의 기사입니다. 자, 간단하게 살펴보시면요, 최근 페이스북이 체인스페이스의 전문가들을 최근 채용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렸었는데, RBC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이게 회사의 암호화폐 관련 전문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내린 결정이었고요. 이런 추세는 다른 테크 자이언트들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JMP 시큐리티, JMP 증권의 전문가의 이야기 있었습니다. 바이낸스 코인 최근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요. 수치를 정확하게 계산해 봤더니 한 달간 75% 올랐다고 합니다. 자, 암호화폐 시장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무엇이 랠리를 이끌었는가라는 분석 기사인데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요, 바로 소각입니다. 자, 1월 16일 바이낸스는 또다시 940만 달러 가치의 바이낸스 코인을 소각을 했는데요. 자, 장펑차오의 말을 들어볼게요. 자, 최근에 또 내가 소각을 완료했고, 처음 150만 달러에 소각을 했을 때 굉장히 긴장을 했는데, 지금 해보니까 괜찮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반감기랑 비슷하게 공급이 줄어들고 인위적으로 물량을 없애면 당연히 물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를 수밖에 없겠죠. 정말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따르고 있는 거고요. 매 분기마다 우리는 우리 수익의 20%를 바이낸스 코인 바이백에 쓸 거고 그리고 나서 소각할 거다. 이것은 우리가 50%의 바이낸스 코인을 살 때까지 계속 될 것이다 라고 이미 발표를 한 바 있기 때문에 가격 강세의 뒷받침이 돼줄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하지만 이 바이낸스 코인 뭐 소각 때문에만은 오르는 거는 또 아니고요. 여러 가지 호재가 있을 수 있는데, 최근에 바이낸스 코인이 굉장히 운영을 잘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최고의 거래소기도 하고요. 바이낸스 코인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일단 바이낸스 코인 내부에서 쓰려고 만든 건데 바이낸스 코인이 탄탄한 펀더멘털을 갖추고 있다는 생각도 바이낸스 코인의 상승에 물론 뒷받침되는 요소기도 합니다. 삼성의 암호화폐 랠리, 자,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지금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게 삼성 갤럭시 S10이거든요. 암호화폐 지갑을 그 안에 탑재했다라는 소문이 계속 들리고 있는 가운데 2월 말에 실제로 삼성 갤럭시가 런칭이 되면서 정말로 암호화폐 지갑이 탑재됐는가 됐을까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를 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요. 2월 말에 이더리움 콘스탄티노플 하드폭 그리고 바네크 ETF 결정과 함께 삼성 갤럭시 S10의 런칭 20일로 예정됐죠. 이걸 잊지 말라라는 의견도 내놨네요. 그리고 주요 암호화폐 시장이 최근 계속 OTC 거래를 만들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 접하셨을 텐데요. 바이낸스도 OTC 데스크를 열고요. 비트렉스도 열었고 또 우리나라 거래소들 뿐만 아니라 서클도 OTC 거래를 주도하고 있고 코인베이스도 마찬가지고요. 플로니엑스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많은 거래소들이 기관 투자를 끌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 짚었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ETF가 또 신청됐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뭐 국가 채권을 같이 연동시킨 그런 ETF 트러스트가 블록포스 캐피탈로부터 제출됐다고 하는데요. 2월 11일자로 제출이 됐는데 아직까지 바네크나 윙클보스 트윈 등등의 비트코인 관련 ETF가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제출된 ETF 제출을 내고 있는데 어느 정도 규제를 해줄 것인지 ETF 승인을 해줄 것인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아서 시장의 불확실성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대시가 많이 급등을 하고 있어서 원인을 찾아봤는데요. 최근 이런 뉴스가 있었더라고요. 크립토 임포리움이라는 곳에서 대시 페이먼트, 대시 결제를 받아들이면서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온라인 리테일러인데요. 전자제품, 또 자동차 관련 제품 등등을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라고 합니다. 대시는 현재 10% 넘게 급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옵션 거래소 2월 비트코인 선물 1% 넘게 내린 3,585선에 거래 마쳤고요. CME 거래소는 3,595선에 역시 거래 마쳤습니다. 0.5% 하락률 기록했네요. 자, 화요일 아침입니다. 혼조세를 이어가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아직까지 뚜렷한 방향 움직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상향 돌파를 해줄 것인가 아니면 또 한번 조정을 받을 것인가 계속해서 가격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자, 저는 지금까지 주요 시황과 뉴스 전해드렸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